아, 늦었다, 늦었다. 아, 화장실 가느라 늦었다. 아, 맨날 늦네. 어, 삐딱이 소리 어디서 들리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삐딱아, 너 키가 더 줄어들었네? 아,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했더니 키가 줄어버렸어. 어떡해, 살은 안 빠지고 키가 줄었잖아, 너. 삐딱아, 오늘 돈 많이 가져왔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오늘 나 맛있는 스시 사준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사실 돈을 가득 가져왔다고. 젓가락도 집에서 이렇게 챙겨왔어. 어, 젓가락! 이러시모시! 오! 여기 일본 사람들이 관리를 하나봐! 이러시모시! 어, 인사 진짜 잘해! 아, 여기 위에가 훨씬 이쁘네. 그래 그래, 이런 게 제대로 된 초밥집이지. 삐딱아, 나 너무 행복해. 야, 비카가, 내가 회전 초밥집에만 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까? 뭔데 뭔데? 이건 직원들이 아무도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지나가는 초밥 위에 회를 살짝만 하나씩 건져 먹는 거야. 아, 씹씹이처럼 밥은 빼고? 대신에 두 개 있는 거 중에 두 개 다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만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하나씩 건져 먹는 거잖아. 그럼 더 티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티가 안 나. 내가 해봤거든. 아니면 두 피스짜리를 하나만 먹어서 원래 한 피스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 있다 지금 안 돼, 알지? 알겠어 알겠어. 맛있다 맛있다. 나 삐딱이 먹는 거 한 번 좀 배부르다니까. 정말 맛있어. 이건 뭐지? 어? 삐딱이가 저 말 찾아. 와라비 모찌래, 와라비 모찌. 손님,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드십시오. 아, 뭘 나가래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어, 삐딱이가 좋아하는 유부다, 유부. 어, 나 너무 배부른데 그만 줄 순 없겠어? 이거 유부. 어, 삐딱아, 삐딱아. 삐딱이가 좋아하는 이거, 이거, 이거. 붕어빵 같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계란 어 뭐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리뷰 중이잖아. 나 요즘에 개인 유튜브 한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란 초밥을 좋아하는데요. 계란 초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계란 초밥은 달달하면서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이유가 단가요? 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초밥은 바로 유부 초밥인데요. 왜냐면 유부 초밥은 맛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유는 다 똑같은데요. 맛이 있다. 삐딱아, 내 친구들도 왔어 지금 옆에. 내 친구들 되게 예쁜 애들이거든. 내 친구들도 같이 밥 좀 사줄 수 있어? 2만 원이면 다 되지? 아니, 2만 원을 어떻게 먹냐. 지금 1인에 지금 여기가 3만 9천 원인데. 우리 이제 그냥 덥지페이 하자. 아, 무슨 덥지페이야. 어떡해 어떡해. 아, 내 친구한테 앞에 테이블에 놔뒀더니 감사하네. 귀여워. 내 친구 낫또도 먹어. 방어회도 좋지만 아무래도 공격회가 더 좋지 않을까요? 너 재미야. 진짜 너 재미야. 오, 벤또! 우와! 내 친구가 나한테 벤또를 선물했어. 삐딱이, 삐딱이가 안 준다. 우와, 유튜버만 주는 건가 봐. 어. 나도 유튜버 하고 싶다. 삐딱이 불쌍하다. 삐딱아, 너는 또 접시 치워주러 왔어. 우와, 접시 몇 개를 치워놓은 거야 지금. 네가 먹은 만큼 치워주는 거지. 여기 무한리필 초밥집 맞지? 맞지 맞지. 성게알이 톡톡 터지면서도 밥알이 달콤한 게 정말 내 입맛에 맞는 거야. 아, 삐딱아 배불러서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아, 잘 먹었다. 아, 우리 빨리 내려가서 덥지페이 하자. 아, 뭘 자꾸 덥지페이야. 아, 배불러. 삐딱아 너무 잘 먹었어. 어, 삐딱아, 여기 게임판도 있어. 어딨어 어딨어. 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애가 뺏었어. 설마 설마 설마. 어어, 삐딱아 나가봐. 어, 삐아가 나도 뽑았다. 나도 뽑았다. 역시 나 인형 뽑기 잘해. 어, 또 뽑았어. 잘 먹었어. 한번 계산할게. 아, 어, 계산해주세요. 네? 50만원이 나왔다고요? 아니야, 여기 뭔 소리야. 여기 무한리필 집이야. 어, 여기 무한리필 집인데. 어? 아, 가격이 무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이 무한으로 나와서 무한리필이라고요? 삐아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 먼저 나가있어. 어, 역시 상남자의 삐딱이는 돈이 많다니까. 이래서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지. 삐아가 치워,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